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이 2월 23일 기준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준금리를 멈췄습니다. 사실상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를 1.5% 이상이 되는 걸 용인하겠다라는 건데요. 이는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상 원달러 환율이 고환율이 되는 걸 용인하겠다라는 겁니다. 꽤나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습니다. 미친놈들이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사실상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절망으로 내몰았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 금리 격차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큰 후폭풍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덕분에 식품 가격 개폭등하겠습니다. 저기 식료품 가격 미친듯이 오르고요. 공공요금 폭등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물가는 사실상 개판되는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고작 기준금리 안 올린 거 가지고 뭘 그렇게 호들갑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고 상황이 점점 더안 좋아지고 자영업이 망해가고 있는데 저렇게 금리를 안 올리고 그냥 유지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이제 막장으로 흘러가는 거죠. 국가 부도의 날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상황과 지금이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한번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었으면 좀 나아질 법도 한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 권력을 가진 놈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경제 위기로 몰아가고 있고 나중에는 국민들에게 당신들이 사치를 부려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이야기할 거다라는 겁니다. 물가를 사실상 그냥 놔버렸습니다. 영끌한 영끌러들, 그네들 살리겠다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전부 다 같이 사지로 몰아갔다는 겁니다. 건설 관련해 가지고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서 저지랄을 한 겁니다. 미친 겁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점점 더 막장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00원이 넘었는데 2023년 1500원, 1600원, 1700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한국과 미국이 기준금리 격차가 1.5% 이상 벌어져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제스처를 한국은행 총재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조가 된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앞으로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져도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조만간에 뱅크런 사태도 터질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고환율을 용인한 겁니다. 물가를 포기하고 영끌러들을 손들어준 거죠. 저렇게 건설 관련한 업계들 생명연장을 담보로 서민들의 물가 지옥을 용인한 겁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위기 속으로 더 빨려 들어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충격적인 일입니다. 절대로 이놈의 나라를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용 총재가 그래도 설마 그래도 금리를 안 올릴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금리를 안 올려버렸습니다. 이게 뭐죠? 저같이 뭐 모르는 놈도 한미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면 큰일이 벌어진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저놈들은 그런 걸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던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 안 잡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경기 침체가 더 심각하다고 판단했다고요? 개뿔 뜯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막장입니다. 2024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역 적자가 12개월째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업자 수는 가장 작았다고 얘기하고요. 한국 경제 성장률이 1.7에서 1.6요. 한국은행 쟤들 미친 거 아닙니까? 1.6% 가당키나 합니까? 0.6%도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저런 수준으로 물가를 관리하는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사실상 마이너스가 되는 걸 아마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모양인 겁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더 올릴 경우 경제 위축을 우려해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고 얘기하는데 저 때문에 물가와 원달러 고환율은 아마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원달러 환율이 내려갔고 코스피가 1% 상승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처구니 없습니다. 최종금리 수준을 3.75까지요? 미친놈들 아니에요. 미국은 상반기에 5.5를 간다는데
3.75까지 간다라고 하면 1.75%까지 한미금리 격차를 벌리겠다라고요? 미친놈이죠. 심표로 해석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쉬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시국인데 저렇게 쉬어버렸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대한민국의 고금리를, 고물가를 자초했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앞으로 꽤나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미 연준은 3월 달에 0.5% 올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 달에만 미국이 5.25가 되고 한국은행이 3.5가 돼서 1.75%의 간격을 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 내에 있는 달러가 외국으로 급격히 유출될 거다라는 가능성이 큽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에서 얘기하는 2023년 연말에 미 연준이 5.5까지 간다. 아니요. 아닙니다. 3월달, 5월달 해서 5.5%까지 충분히 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때문에 한미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고 한국의 경제가 더 망가질 수 있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적어도 한국은행이 최소한의 물가 저지를 위한 제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 이창용 총재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 모두 다가 대한민국을 절망으로 빠뜨리는 역적들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에게 그냥 참아라, 아껴 쓰라, 물가가 높아져도 그건 너희들이 사치하지 않고 착실하게 살기만 하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다. 그러니 아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더 뒷받침해줬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더 빨리 절망으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를 믿어서도 안 되고 저 쓰레기 같은 관료들도 믿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이창용 총재, 이주열 총재, 이창용 총재, 그리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그리고 금감원장이나 금융감독원장 다 쓰레기 같은 인간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제 대한민국을 절망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저 폐악질들을 절대로 그냥 두고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을 팔아먹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한말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본에 갖다 바쳤던 그 조정의 왕실처럼 지금의 윤석열 정부와 저 추악한 관료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재벌 족벌가들에게 나라를 송두리째 상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민들 국민들은 더 지옥으로 떨어뜨리고 재벌도 족벌가들에게 미래의 먹거리들을 갖다 바치기 위해서 일부러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숨죽이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우리는 오직 생존을 최우선의 과제로 생각하고 살아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 경제 쓰나미에 다 썰려가면 전부 다 노비가, 노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서운 일이 2월 23일 날 벌어졌습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